안녕하십니까. 방앗간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유스다타 생활로 치유하면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유스다타 교육원이 이제 그 마무리 공사에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준공, 원래는 10월 1일 날 이제 개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무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스타트 로고도 만들고 또 이 유스타트 기념을 이 교육원 개원 기념을 또 해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이 또 시집도 만들어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려고 지금 또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엉해서 빨리 그걸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제 영상 참 그 노란 딱지 그 노란 딱지 자주 붙으니까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게 제 현재의 저를 있게 하는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이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이것의 힘은. 그래서 제 스스로도 놀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믿지도 않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도 제 경험을 참고삼아 한번 해보시고 진정으로 그걸 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명상 기도입니다. 기도, 명상 기도. 기도라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제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명상, 이거 언제 하느냐, 아침에 잠을 깨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뭐 길면은 이 짧은 이 기도, 이 명상, 이것이 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나가, 저는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제 몸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유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뭘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지, 어떤 뭐 또 약을 써야 되지, 건강 보조 식품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죠. 이거에 앞서서 이런 기본 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니까, 이것이 바탕이 된 사람들만큼이 사람들은 그 예를 들어 그 음식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바탕이 되면은 치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탕이 됐을 때 아주 막 극적인 이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인구의 미국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1%도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2, 3% 차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의 400대 부자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나요? 예? 미국의 거의 뭐 한 10% 20% 정도? 뭐 이 정도의 부를 차지하고 미국을 거의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이 유대인들이 예,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1%의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건 나중에 이제 본 건데 저는 이미 해 왔고 근데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 이것에 했구나. 저는 이제 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해 왔지만은 여기에 이 유대인의 기도법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와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기도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이 남들은 이 어젯밤에 잠을 들고 눈도 못 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이 살아 있음에 태어나 이제 눈을 깰 수 있음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사지로 움직일 수 있음에 누군가와 만날 수 있음에 이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에 이 하루에 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예? 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 예? 이런 이 감사의 기도를 잠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기도는 뭐냐 하면은 반성의 기도를 합니다. 반성의 기도. 이 반성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살면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어저께 누구한테 서운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그분한테 다시 사과의 말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성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순번은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라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과 또 친구, 친지들 뭐 해서 그 힘든 분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머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 어저께 이제 반성 감사 이런 거 다 했지만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의 저에 대한 기도를 끝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한 95% 정도 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는 5%만 하는 거예요. 5%.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한 기도이지만은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의 행복보다 남을 위해서 사랑을 해줄 때의 행복이 더 기쁨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에 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함으로써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기도를 해요. 늘 어려웠을 때를 늘 떠올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나태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예, 기도를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순서대로 쭉 합니다. 한꺼번에 쫙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10분, 20분도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그 이상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남을 사랑을 주기 위한 기도지만 이건 남을 위한 기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남을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가 결국에는 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이 순간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 내 세포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세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것이 하루의 생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매일매일 하는 그 아침의 기도가 지금 저를 있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매일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그리고 계량화시키고 계속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진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기도의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내 몸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복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이 하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의 상황을 전체적인 이 상황 이것을 보기 전에 참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나타난 현상들을 전체적인 것을 쭉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쭉 어디가 문제가 생겼고 어디가 이게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어딘가 보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감이 떠올라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그냥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이 좋은 방안들, 긍정적인 방안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했으면은 실천하고. 유대인들도 맞다. 기도하고 나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나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예? 깊이 생각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기도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저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도를 꼭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십시오. 딱 이래라도 유대인처럼 하루에 세 번을 안 하더라도 딱 한 번이라도 5분, 10분 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끝나면은요. 기도가 끝나면 바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이 예? 우리의 모든 통증들 이 사실 암의 원인은 이 순환의 문제거든요. 순환의 문제. 예?
통증의 원인도 순환의 문제. 뭔가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고양이들도 보면은 한참 자고 일어나면 쫙 펴면서 몸을 쫙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쫙 애들 하면은 꼭 기지개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왜? 내 몸에 이 밤새 잠을 잘 때에 어떤 한 자세로 해서 이 혈관들이 막혀있어요. 모세혈관들이 눌러지고 이러면은 그 모세혈관들을 쭉 펴주고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칭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목의 결림 이런 거 통증 막 그리고 체온도 높아져 이게 스트레칭을 통하니까 자 물을 마시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혈액을 맑게 만들죠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이 혈관 속으로 쫙 이게 쫙 모세 혈관까지 이 영양분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시작 이것을 해주는 것은 뭐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밤새 막혔던 혈관들을 쭉 뚫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 이 모든 영양으로 먹었던 에너지들이 다 성장하고 또 내가 좋은 공기 산소를 마셨을 때 거기를 쫙 뚫어서 암은 뭐냐면 소통이 되잖아요. 암이 산소가 안 들어오는 이런 데에 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산소를 마셨던 것들을 이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혈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전달되면 암은 그 내 몸 속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막히면은 이 막히면은 우선에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 통증으로서 여기가 막혔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통증이라는 게 어깨 결림, 뭐 겨드랑이, 뭐 신경,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 막힘으로서 이게 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아침에 그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한 속는 셈 치고 한 10분, 20분 유스타트 스트레칭은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 스트레칭은 저는 10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아침에 그 스트레칭을 하지만 아침기도 아침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피로감이 없어지고 이 어깨 결림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 이제 캠프에 오셨던 분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며칠을 딱 하다 보니까 고개가 잘 돌아가 이게 응? 허리가 잘 구부러져. 처음에는 저는 이것도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 모든 소통이 잘 되는 이 기본 인프라를 다 갖춰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심폐기능 뭐 건강식 유스타트에 다 소개하지만은 이 아침에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삶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나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건 힘을 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없이는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대로 그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떠오르는 영감들을 매일매일 실천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이런 거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